저는 지금 성시경님의 브리치즈 파스타 영상을 보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10분, 10분 안에 빠르게 브리치즈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. 먼저 물을 끓여서 면을 삶아줍니다. 500원 동전 크기가 1인분이라는데 뭐 혼자 먹으면 다 1인분이 아닐까요? 이제 면이 익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. 크기는 방울토마토와 바질, 브리치즈와 마늘 이렇게만 손질해주면 되니까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. 방울토마토는 한 컵 반, 한 15개 정도 씻어서 꼭지를 따주시고요. 반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르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.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접시 위에 방울토마토를 놓고 접시를 하나 더 풀어서 요 사이로 칼질을 하면 방울토마토가 한 번에 싹 잘려야 하는데 원래 인생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진 않죠. 앞으로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. 다음은 바질입니다. 조금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담가놨어요. 건져서 물기 제거해준 다음 향이 더 잘 나도록 이렇게 대충 쥐어뜯어주면 끝이에요. 얘는 정말 쉽죠? 이제 브리치즈 차례입니다. 얘는 쥐어뜯어도 좋고 깍두기만하게 자르셔도 좋아요. 겉에 있는 단단한 표면은 잘라주시면 부드럽게 잘 녹는데 저는 안 자르고 넣었을 때 치즈가 퍼핀처럼 좀 씹히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마늘은 한국인 기준으로 조금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한 7개에서 12개 정도 취향대로 준비해서 잘게 다져주시고요. 생마늘 못 드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고 올리브유 뿌려서 골고루 묻힌 다음 뚜껑 덮어서 1분 30초 돌려주세요. 익은 마늘은 이렇게 대충 누르면 으깨집니다. 대충 이 정도만 으깨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동안 면이 다 익었을 거예요. 면 뜨거울 때 바로 넣어야 돼요. 손질해둔 방울토마토랑 바질, 브리치즈 넣고 면도 건져서 뜨거울 때 바로 넣어주세요. 이제 다진 마늘이랑 소금, 후추와 올리브유로 시즈닝해서 치즈가 녹아서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비벼줍니다. 아참, 아까 마늘 익힌 분들은 다진 마늘이랑 올리브유 넣을 때 익힌 마늘이랑 마늘에 부었던 올리브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쯤에서 맛 한번 보시고요. 부족하다 싶은 재료 좀 더 추가하고 너무 꾸덕하다 싶으면 면수 좀 넣어서 비벼주세요. 이제 접시에 담아서 파슬리로 데코하면 완성입니다. 물론 없으면 생략하셔도 좋아요. 이렇게 오늘의 점심 빠르게 만들어봤는데요. 맛있겠다. 얼른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진짜 쉽고 간단한데 이색적으로 맛있더라고요. 딱 주말 브런치로 해먹기 좋은 느낌? 근데 바질이나 브리치즈, 생마늘처럼 호불호가 좀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서 한 번에 재료들을 다 넣기보다는 반 정도 넣고 한번 맛보고 추가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꾸덕한 치즈 파스타라서 먹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르더라고요. 그래서 음료수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같이 먹을 음료수는 추천받았던 콜라 우유. 먼저 시원하게 얼음 가득 채워주고 콜라를 가득 부어주세요. 이게 부을 때 탄산 때문에 부피가 뻥튀기 돼서 조금만 기다리면 줄어들어요. 그 다음 우유를 조금 추가해줍니다. 비주얼이 좀 강렬하죠? 제가 또 먹을 거 한 점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이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. 사이다랑 우유를 더한 게 밀키스 느낌이면 이건 뭔가 거기서 콜라 특유의 향이 좀 더 들어간 느낌 정도여서 진짜 의외로 괜찮았어요. 브리치즈 파스타랑 조합도 꽤나 좋아서 의도치 않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만들어주더라고요. 추천해주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진짜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.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왜 맛있지? 근데 우유가 많이 들어가면 비릴 것 같고 콜라에 우유를 살짝 더해주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. 오늘
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맛있는 하루 되세요.